자, 오늘 진도 마무리 짓는 날이네요. 오늘 이제 양도 소득세 위주로 합니다. 지난번에 종합 소득세 아웃라인은 잡았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별도 합산은 얼마 초과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숫자 3개만 알면 되잖아요. 별도 합산 얼마 초과? 그건 주택이지. 제가 종합합산을 물어봤죠? 아무리 기억 안 나도 숫자 3개는 기억날 거 아니에요. 별도 합산 80억 초과. 예? 종합합산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 초과. 숫자 3개만 알고 이제 5, 6월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돼. 6억, 5억, 80억 초과. 단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 9억 초과. 다 까먹었잖아. 원래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 정도 알고. 좌우간 꼭 알고 넘어가야 돼. 4, 5월 달에 종합부동산세는 숫자 3개예요. 주택은 6억 초과. 그죠?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요 숫자. 자, 오늘은 이제 양도소득세야. 프린터 갖고 왔나요? 오늘은 프린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 그리고 그 앞전에 프린트도 있어요. 일부가.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양도소득세가 뭐예요?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등을, 그죠? 열거된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뭐다? 칠판 보세요. 소득이 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이번에 출제 예상은 6문제가 나와요. 6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 그럼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남아야 과세하죠? 소득이 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있나요 없나요?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팔았을 때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금이죠.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파는 거예요. 또는 우발적으로 파는 거예요. 또는 비반복적으로 파는 거죠. 비반복적,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그럼 이 학원 건물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종합소득세를 낼까요? 학원 건물 팔면, 이 학원 건물 매일 팔아먹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한번 파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까지는 뭘 물어보면 꼭 반대로 얘기해요. 학원 건물 팔면은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학원 건물 양도소득세를 낸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 하나요 안 하나요? 합산 안 하죠. 오로지 뭐다? 별도로 구분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지문에서는 종합소득세랑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따로 구분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과세라고 얘기합니까? 분류과세. 이게 양도소득세의 특징입니다. 자, 305페이지 한번 봐요. 305페이지 보라고요. 자, 제일 밑에 2번만 알면 돼. 중요한 것만. 양도소득세의 특징이네. 1번,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개인.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거죠? 개인이 등기등록 관계없이 자산을 사실상 이전시킬 때 과세한다. 여기서 사실상은 대가를 받아야죠? 유상이전이다, 무상이전이다. 유상, 항상 유무상을 따질 때는 유상이에요, 유상. 그리고 제일 밑에 3번,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뭐다?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에서 과세하는 거죠. 사업성이 없는 거라고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자, 양도소득세는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과세 대상.
과세재산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잖아.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즉 80년대 전후는 뭐다, 부동산이 막 뛰었잖아. 그럼 부동산이 막 뛰니까 투기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부동산을 팔면 되는 거야. 그럼 부동산을 팔아서 돈 벌었잖아. 돈 벌면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요. 이제 주식도 한동안 막 올랐잖아. 그래서 주식도 양도세를 내는 거야. 그리고 부동산 팔아서 돈 벌었지? 돈 벌으니까 즐기는 쪽으로 갑니다. 이제 골프 회원권 이런 거, 골프 회원권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막 이제 돈이 생기니까 이제 분양권을 전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매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죠. 즉 이익이 마른 걸로만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면 306페이지 1번 부동산 나와 있죠. 자,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토지는 뭐다, 밑에 지목에 해당하는 것, 공부에 등록된 거죠. 그러나 이는 무슨 토지다, 사실상 토지면 되는 거예요. 등기등록 안 따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목에 등록이 되든 안 되든 28개 지목 사실상 토지면 다 과세할 뭐가 된다,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법의 기본이에요. 공부에 등록된 것만 과세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미등록된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고요. 자, 그 다음 올라가면 건물 나와 있죠. 건물 나와 있잖아. 자, 오른쪽에 보자, 꼭대기. 자, 건물 속에는 뭐와 뭐를 포함한다.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거예요. 건물 팔 때 시설물과 구축물이 있다면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자, 대표적인 시설물이 뭐예요? 건물 팔 때 엘리베이터 같이 팔잖아. 알아들었나요? 건물 팔 때 엘리베이터를 뜯어서 파나요? 같이 팔잖아.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뭐다? 건물가에게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원 올 때 엘리베이터 올라오죠, 그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걸어서도 올라오고, 그죠? 그럼 엘리베이터 탈 때는 뭘 생각하면서 타? 취득세를 내는구나. 보유할 때는 재산세도 건물에 붙여서 내는구나. 팔아먹을 때는 시설물은 건물가에게 포함시키는구나 생각하면서 올라오죠, 그죠? 포함이야, 포함. 자, 그 다음 오른쪽 307페이지 자, 이번에는 뭐가 있나요? 부동산상 권리를 팔아도 과세합니다. 부동산상 권리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뭐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눕니다. 그럼 부동산 취득권리 나와있네요, 오른쪽에, 그죠? 그럼 취득권리가 뭐다, 취득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중간에 전매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취득 시기가 도래되면 부동산이 되죠. 중간에 팔았다, 취득권리를 팔았다. 그래서 1번 건물이 완성될 때는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중간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를 팔았나요?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당첨권 취득 시기가 도래되면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 제도를 통해서 당첨됐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분양권. 분양권도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를 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이 있으면 우리는 조합원 입주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우리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공통이 뭐다, 나중에 아파트 등이 되는 거죠. 중간에 팔았다, 아파트 취득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법은 뭐만 알면 돼요? 칠판주목. 세법은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안 한다? 이거는 포함 안 해요. 우리 세법은 주택수를 따지잖아. 과세 비과세를 따져야 되니까요.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뭐에 포함해요?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거요. 포함 이렇게. 자, 현재 갑순이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고요. 갑순이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 1주택자죠? 그럼 이 아파트 당첨권을 갖고 있더라도 1주택자예요. 1주택자. 이거는 잔금이 끝나야 주택이 돼요.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바로 주택수에 들어가요. 아파트 하나 있고 조합원 입주권 하나 있으면 주택수가 몇 개라고요? 두 개. 자, 이게 뭐다? 대표적인 취득권리다. 전매했잖아. 딱지를 전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 307쪽 2번 3번만 조심하면 되죠. 2번 3번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회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이잖아. 원래 칠판 보세요. 채권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죠? 채권은 투기 목적이 아니야.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 그럼 만기에 금전으로 받는 게 아니라 토지를 팔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주택 상환 채권. 그래서 채권은 취득 권리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상환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307페이지 하고 있다고 알아들었나요 지금? 이거는 그럼 토지개발 채권은 취득권리다 OX. 토지개발 채권은 X죠? 그럼 만기에 금전 받아요. 국민주택 채권은 취득권리다 OX. X. 만기에 금전 받는 거는 양도세하고는 관련이 없다고요. 만기가 되면 부동산이 되는 것들이에요. 상환 상환자. 자, 그 다음 5번 6번 주택청약 예금증서를 팔았죠? 이것도 뭐다? 취득권리라고요. 당첨되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래서 세법은 적법 불법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알아들었나요? 실질로만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뭘로 따진다? 실질로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실질과세 원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이 뭐다? 등기 등록 안 따진다. 알아들었나요?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여부 안 따진다. 실질이 토지면 되고 실질이 뭐다? 청약 예금 증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에 들어가면 뭐가 있나요? 부동산을 이번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네.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래서 지상권이 나와 있네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이용권리는 하나는 뭐가 있나요? 지상권. 하나는 전세권. 하나는 뭐가 있어요? 지역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무슨 물권이라 그래요? 용익 물권이라 그러죠? 민법을 여러분들이 잘하잖아. 어제 뭐 민법 특강이 있다며요? 특강은 들은 만큼 실력이 늘어나요? 알아들었나요? 안 들은 만큼 실력이 줄어들고, 과정한 특강은 들은 만큼 합격하고 가까워진다고요. 민법 이런 거는 특강에 거의 참여하잖아. 90% 이상이. 세법은 듣지도 않아요. 원래 특강해도. 그러나 민법은 다 듣더라고. 뭐 대전은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 용익물권이죠? 자,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잖아. 자, 칠판 보세요. 지상권은 팔아먹을 수 있죠. 대상이야. 그러니까 전세권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나 지역권은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역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용익물권 중에 두 가지만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세법은 투입된 비용보다 많이 받죠. 많이 받으면 법은 납부하게 돼 있다고요. 양도세를. 자, 그 다음 여기 보자고요. 임차권이잖아. 임차권이 하나 나오죠.
요엘은 출신이 뭐다? 채권이잖아. 그럼 채권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요. 원래 양도세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임차권이 양도세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등기된. 그러면 물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임차권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하면 채권이 물권화가 되죠? 양도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하면 틀려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세법에서는 몇 가지만 양도세 대상이다? 세 개. 일명 뭐다? 지전임이야. 지전임이만 대상이고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유는 팔아먹을 수가 없으므로.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308페이지. 308페이지 3번에 가면 무슨 재산이 있나요?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의 종류는 몇 개예요? 네 가지. 기타 자산. 이익은 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기타 자산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타 자산은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이용 권리, 취득 권리가 아닌 거는 뭐다? 기타 자산. 그래서 기타 자산은 세법에서는 뭐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한 걸로 본다.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해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 판 걸로 보겠다 이거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저래 여러분들 책에 보면 308쪽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입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사업용 고정자산. 고정자산과 반드시 키워드가 뭐다? 함께 팔면서 뭐를 받은 거야? 권리금을 받았지? 권리금을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영업권 권리금 받았잖아요. 뭐 팔면서?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서 권리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금은 왜 생겼어? 이 고정자산이 부동산이라고요. 부동산 팔면서 권리금 받았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은 어디로 가는 거야? 토지 건물로 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권리금은 부동산 팔면서 생겼지? 부동산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 기타 자산. 이렇게 가겠다 이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정자산과 함께 가야 돼요. 따로 권리금만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항상 종합소득세야. 양도소득세가 아닌 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308페이지에 나와 있죠? 1번 고정자산과 함께. 근데 밑에 미니강이 나왔네. 영업권을 어떻게 해서? 단독. 그럼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로 간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건 전부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이거 보세요. 고정자산은 그대로 놔두고 이해만 받으면 종합소득세야. 이해를 팔면서 권리금만 받았을 때. 알아들었나요? 자기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한다고요. 자기 건물을 고정자산이라고 그래요. 자기 건물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권리금 받고 팔 수 있죠? 그럼 그 권리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다? 종합소득세라고요. 건물 팔면서. 약자가 뭐라 그랬어요? 고자잖아. 고자와 함께 가야 돼요. 영원히. 고자는 띄어버리고 권리금만 받으면 양도세가 아니라고요. 고자와 함께 가는 권리금만. 고자는 띄어버리고 단독으로 권리금만 받으면 양도세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서 영업권이 나오면 반드시 어떤 지문을 조심하라. 고자와 함께. 고자는 고정자산의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죠. 309페이지. 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인의 이용권을 팔았다, 회원권을 팔았다, 이런 것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키워드가 뭐다? 유리한 조건이야. 유리한 조건이라고요.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기타 자산입니다. 1번이잖아.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 밑줄 그어 유리한 조건. 이게 뭐예요? 미니강이 나왔잖아. 골프 이용권을 팔았다, 스키장 이용권을 팔았다, 콘도 이용권을 팔았다. 이런 게 유리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골프 이용권을 갖고 있으면 골프장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콘도 이용권을 갖고 있으면 콘도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양도세를 징수하겠다. 무슨 자산이라고요? 기타 자산. 자, 그 다음 2번. 2번 봐요. 법인의 주식. 주식을 팔았어요. 주식. 이 주식도 뭐야? 유리한 조건이야.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가 받을 때 그 주식. 이거를 우리는 다섯 글자로 과로 뭐라 그런다? 주주회원권. 이것도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았다면 기타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주회원권 나왔잖아. 이 주주회원권이 뭐예요? 주식 형태의 회원권이죠?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갑돌이가 주식을 구입하는데 특약을 달아요. 주식을 몇 주 이상 살 테니까 골프장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럼 예스 하지? 그럼 역시 이것도 기타 자산으로 봅니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양괄호 3번. 다 같이 두꺼운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과점주주래. 이 과점주주는 국세에서는 지분 비율이 50% 이상 갖고 있으면 과점주주라 그래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뭐 팔았어요? 주식을 팔았잖아. 근데 과점주주가 주식을 팔았죠? 그럼 키워드는 뭐다?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이란 얘기예요. 일반 주식이 아니고 과점주주가 파는데 부동산 많다 이거지. 과다. 결국 주식 팔았어요. 그럼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은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 기타 자산. 우리가 양도세 대상이 또 하나가 주식도 있잖아. 지분.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 보세요. 기타 자산으로 과세해야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주식으로 과세해야 많이 나올까요? 기타 자산. 이에는 최대 38%까지 징수할 수 있어요. 이에는 기본적으로 20%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단순 주식보다는 기타 자산으로 과세해야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그럼 뭐 이거를 알아야지.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어떤 법인이냐. 이에는 지분 비율이,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다? 국세는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으면 과점주주예요. 근데 이게 부동산 과다 보유법은 총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역시 뭐다? 부동산에 관한 비율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일 때는 과다 보유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박스 나왔잖아요. 1번만 알면 돼. 1번. 법인의 자산 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합계액이 얼마라고? 50% 이상. 그 다음 2번. 여기에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일 때는 과점주주라고 얘기합니다. 아, 뭐만 알면 된다?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은 총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이럴 때는 과다 보유법인.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 판 걸로 봐서 어디로 간다? 기타 자산. 자, 그 다음 밑에 4번. 자, 밑에 4번은 무슨 업종이다? 특수업종이에요.
3번은 모든 업종이 들어가고 칠판 보세요. 그럼 2에는 과다보유법인 과다보유법인이라고요. 3번은 모든 업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는 뭐다? 특수업종만. 그럼 여기 봐요. 특수업종은 지분 비율이 50%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비율이 80% 이상일 때는 특수업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죠. 넘어가요. 그럼 넘어가면 310페이지 박스 1번만 알면 돼. 1번만. 당해 법인의 자산 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압 계획이 몇 프로 이상? 80% 이상. 그럼 이런 법인은 어떤 법인이냐? 미니 강의가 나왔네. 미니 강의가 아니라 2번 보라고요. 2번 보면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죠. 이런 거를 우리는 특수업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뭐다? 여기 보세요.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특정 주식 A. 얘는 특수업종 주식이지? 특수업종 주식 B.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식 팔았잖아요. 그러나 과다보유법인 주식이니까 주식으로 보지 않고 어디로 간다? 기타자산. 여러분들은 제목만 알면 돼요. 두꺼운 글씨. 제목만 알면 된다고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주식이 아니라 뭘로 가서야 한다? 기타자산. 구체적으로는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타자산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다. 자, 다음 밑에 4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죠. 주식을 팔았잖아. 자, 칠판 보세요. 주식은 어디서 파는 거예요? 원래 주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잖아.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 비상장법인이죠. 그럼 원래 주식은 뭐다? 시장 안에서 파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해요? 개장하고 폐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다 양도세를 냅니다. 알아들었나요? 다 양도세를 내는데 한 가지만 안 내. 우리 같은 소액주주, 소액주주가 시장에서 팔죠? 시장에서 팔면은 대주주만 내는 거예요. 소액주주는 안 내요. 다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뭐다? 시장 안에서 팔 때가 있고 시장 밖에서 팔 때가 있죠. 장외거래? 다 내는데 딱 하나, 시장 안에서 소액주주는 안 내는 거야. 왜 안 내요? 대부분 주식 투자하면 1차나 그죠? 98%가 손해난답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주식 투자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벌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주식이야. 자, 그래서 주식 1번 나와 있잖아. 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 포함. 그래서 상장법인 주식이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비상장. 원래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과세 여부를 물어보죠. 근데 밑에 나왔잖아. 시장 내에서 거래할 때는 누구만 과세한다? 대주주. 그럼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오른쪽 봐요. 유가증권 시장 외 밖에서 파는 거죠? 지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하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딱 하나 과세 안 하는 거, 시험은 이것만 물어봐. 시장에서 누가 팔 때? 소액주주. 소액주주만 과세를 안 한다고요. 나머지는 다 과세하는 거잖아. 결론은. 그러니까 주식인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요즘은. 옛날엔 나왔다고요. 그러나 주식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대주주 범위가 나왔잖아. 대주주는 어떤 자예요? 1번에 보면은 쭉 가다가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요. 대주주 지분 비율이 몇 프로? 총법인 발행 주식 중에 2%야 100분의 2. 2% 이상.
100분의 2 지분 비율이 2% 나왔나요? 100분의 2 세 번째 줄. 자, 그 다음 2번 해보자고요. 2%가 안 되더라도 두 번째 줄. 시가총액으로 얼마 이상 50억 이상 갖고 있는 자를 우리는 세법에서 코스피는 대주주라 그런다고요. 2% 이상 안 되면 시가총액으로 50억 이상.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됩니까? 일명 대주주는 뭐를 좋아하는 거야? 목이 타잖아요. 오이를 좋아해요. 숫자 배열이. 자, 지난주에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지난주 프린트 지난주 거 오늘 거 말고 지난주 거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거기 제일 뒷장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네요. 저 제일 끝에 지난주 거 다 여러분들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대전낙원의 특징은 프린트를 줘도 숙제도 안 해. 그냥 맨바닥으로 매일 갖고 와. 그래도 갖고 오면 다행이에요. 아예 안 갖고 와. 한번 과로라도 메꿔봐요. 그럼 오늘은 같이 할 거야. 하도 안 하니까. 지난주 프린트 없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요. 밖에 바람 쐬고 오든지 나가서. 막 프린트가 오두방정이야.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막 보따리에 있고 집에 식탁 밑에 하나 있고. 금방 배운 거 괄호를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금방 배운 거 아니에요? 자, 칠판 주머. 쉬는 시간에 메꾸세요. 떠들지 말고 7분 쉬고 3분 메꿔요. 자, 주머. 안 갖고 와서 또 1분은. 여기 봐. 자, 거기 지금 강의한 거 있어요. 자, 양도세 대상은 결국 뭐다? 결국 뭐예요? 양도세 대상 약자가 부부주기예요. 부부주기라고요. 이렇게 약자가. 그래서 딱 보니까 이익 나는 걸로만 구성되어 있죠? 자동차나 차량은 손해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여기 뭐예요? 기타 자산까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잖아. 이거를 우리는 몇 호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1호. 1호예요. 주식은 부동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 그래서 주식은 몇 호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2호. 그래서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법에서 네 가지를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나누는 거를 취득시기, 의제를 나눌 때도 이렇게 나눠. 알아들었나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면은 각각 소득을 구하죠? 그럼 이럴 때도 1호, 2호로 나눠. 그리고 기본공제 250 받죠? 그럴 때도 1호, 2호로 나눠. 그리고 예정신고하죠? 예정신고할 때도 이렇게 1호, 2호로 나눈다고요. 막 잡탕에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1호, 2호. 항상 주식은 뭐다? 왕따예요, 왕따. 영원한 왕따입니다. 나머지는 부동산과 직간접으로 다 관련이 있죠? 이거 부동산 관련 있잖아,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잖아, 부동산 이용. 그리고 기타 자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결석하면은 평균 점수가 10점 떨어져요. 공시세법은 하루 결석하면 한 달만에 보죠? 이틀 결석하면 두 달만에 보고 3일 결석하면 볼 수가 없어 이제. 다 시험 보러 가서 끝났으니까. 저건 공시세법은 빠지면 거의 불합격합니다. 다른 과목을 빠져요. 알아들었나요? 빠지려면 다른 과목은 복습 연습할 기회가 많잖아. 막 특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공시세법, 중개사법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312쪽. 312쪽. 양도의 개념 및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옆에 거를 팔잖아. 옆에 거를 부부주기를 팔죠? 그러면 양도와 우리는 뭐다? 양도가 아닌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들었죠? 자, 그럼
꼭대기 보면 양도의 의의가 정의가 나왔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항상 등기등록을 안 따고 딱 하나 따지는 게 뭐밖에 없어? 딱 하나 따지는 게 뭐다? 이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등기된 것만 가요. 나머지는 등기등록 관계없이 실질로 따진다고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두 번째 줄에 밑줄 다 그거 있죠? 그 자산이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유상이야. 대가를 받아야 돼. 그 자산이 뭐예요? 그 자산이 1번 자산, 2번 자산, 이거 1번, 2번.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유상. 그래서 유상 대가를 받아야 양도죠? 그래서 유상은 꼭 금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받아도 유상이고 주식을 받아도 유상이고 즉 경제적 이익이 일어나면 유상, 무상이라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올라 밑으로 내려오자고요. 지금부터는 2번 양도 행위로 보는 거네. 자, 칠판 보세요. 양도 행위로 보는 거 매도가 있죠? 매도는 왜 양도야? 금전이란 대가를 받으니까 매매라고도 얘기하죠? 매도 부동산을 팔았잖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매도에는 뭐도 들어간다? 공경매도 들어가, 분할 판매도 들어가요, 할부 판매도 들어가요. 다 이거는 뭐다? 금전을 받고 이전시키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경매예요. 공경매로 이전시키더라도 경락대금이 결정되죠? 금전을 받아서 빚 갚은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공경매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본다. 밑에 나와 있죠, 그죠? 공매, 경매, 할부, 연부매매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교환. 교환은 왜 양도예요? 물건이란 대가를 받죠? 그러니까 양도야. 그럼 물건이란 대가를 받는데 중요한 건 이건 쌍방이에요. 양측에게 새로운 것은 내 걸로 만들어야지 취득세를 내야 되고 이전시킨 거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측에게 쌍방에게 발생한다고요. 교환 나와있죠? 세 번째 줄 쌍방 모두에게 교환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교환 아니에요? 이거 안 팔리면 교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봐요. 좀 이해를 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교환합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을 교환한다고요. 교환 가치가 12억이야. 동등한 가치로 교환한다 가정하고, 그래서 갑은 토지, 을은 아파트랑 교환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서로 양도가액은 얼마야? 12억. 그럼 과거에 토지의 취득가액 있죠?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 그럼 과거에 아파트 취득가액 있죠? 들어가는 거예요, 양도세 계산이. 근데 이제 갑돌이는 이거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이쪽은 반대고. 그럼 갑돌이 입장은 아파트 받지? 받는 거는 무슨 세금 내는 거야? 취득세. 그 다음 을돌이는 토지 취득하지?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면. 그래서 교환은 이전시킨 물건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전 받은 물건은 취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요. 하나가 이번 하나에 개정법이 있다고요. 자, 프린트 봅니다. 프린트 봐요. 프린트. 프린트. 오늘 프린트 이제. 지난주 프린트는 이제 넘어갔어. 오늘 프린트만 보세요. 교환 나와 있잖아. 오늘 프린트. 오늘. 아, 이해해요. 나 잔소리 안 할게요. 5월 달이니까 말든 모르든. 원래 충청도는 타도에 비해서 조금 느리더라고요, 그죠? 느리니까 올해 못하면 내년하고, 내년 못하면 10년 후에 하고. 그게 종교 아니에요, 그죠? 공부는 동작이 빨라야 됩니다. 자, 교환 나왔잖아. 교환은 양도가 아니요. 근데 체크 한번 읽어봐요. 체크한 거 시작.
X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이거 무조건 개정법이에요.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적을 경계를 변경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지적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분할한 후 교환하잖아. 지적 경계 변경을 위해서 분할한 후 땅을 어떻게 하는 거야? 교환합니다. 이럴 때는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경계란 말이 나오면 양도로 안 봐요. 이게 개정법이라고요. 자, 칠판 보자고요. 이거는 개인 간에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옛날의 땅들은 뭐다? 우리나라 땅은 측량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럼 측량이 잘못되면 다툼이 생기잖아.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잘못된 측량을 바로잡는다고요. 경계를. 그러면 경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내 땅의 일부가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남의 땅의 일부가 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하는 거야. 법에 의해서. 그래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일단은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5, 6월 달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본다고요. 좌우간 경계 교환이 나오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자, 프린트 봐요. 프린트. 오늘은 프린트로 정리할게요. 알아들었어요? 책 보랴 프린트 보랴 막 정신이 없어.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야 지금부터. 그래서 이거 두 장만 끝나면 오늘 수업 끝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속도에 따라 오후 6시까지도 할 수 있고 4시까지도 할 수 있고 3시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의 포인트는 프린트 두 장이라고요. 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3번에 뭐다? 3번에 현물 출자. 칠판 보자고요. 현물 출자잖아.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출자하는 거지? 왜 양도야? 주식을 받으니까. 주식을 받으니까 양도가 되는 거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야? 주식 또는 지분. 양도잖아. 양도죠? 이거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갑이 법인 또는 조합에다 출자하잖아. 토지 건물을 출자하죠. 그죠? 이렇게 출자하는 거야.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는다? 주식 또는 지분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갑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법인은 토지 건물 받았지? 취득세. 그래서 항상 현물 출자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예요. 알아들었죠?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세는 누가 낸다? 개인. 그러나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 자기 개인 사업체 2인 이상 공동사업체에 출자를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지? 그러면 이거는 뭐다? 양도가 아니에요. 이유는 유상대가가 없으므로. 알아들었습니까? 네.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이미 3, 4월 달에 책 한번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배운 한도 내에서 어디에 뭐를 붙어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나요? 그 다음은 이제 대물변제. 자, 칠판 봐요. 대물변제가 뭐예요? 빚이 있어.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요. 칠판 안 볼래요 지금? 왜 지금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야? 보고 그 다음 같이 하자고. 나 혼자 강의하고 여러분들은 숙여서 적기 바쁘고 이게 꼬라지가 안 좋잖아. 나 저 오늘 지각할 뻔했어요. 기차가 느릿느릿 오는 거예요. 연착돼가지고. 간신히 지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분들은 뭐다? 기차가 좀 늦게 오면 10분 정도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달라고요. 간신히 오더라고요. 자, 대물변제는
뭐가 없어져? 채무가 없어지잖아. 양도예요. 그래서 등기월이니 대물변제는 법을 어떻게 봐요?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법이 없다면 빚을 쭉 내잖아. 그러고 인도하면 안 된다 이거지. 또 하나 뭐가 있나요? 이혼 나오잖아요. 그죠? 이혼. 위자료는 원래 뭘로 줘야 돼? 현금으로 줘야 돼요. 부동산으로 주면 대물변제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지 물건으로 납부해도 대물변제야. 그 다음 공사비. 다 이게 대물변제야. 네 가지가.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팔고 빚 갚고, 부동산 팔고 위자료 주고, 부동산 팔고 세금 내고, 부동산 팔고 공사비 주고,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금전으로 주지 않고 물건으로 주면 법은 대물변제. 팔고 준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위자료야. 그래서 박스 메꿔야지 이제. 나와 있잖아 거기 그죠? 채무변제. 이혼 뭐다? 위자료. 위는 뭐다? 위자료. 그 다음 옆에 두 개 더 적어야지 이제. 설명했으니까 옆에 두 개 더. 물납 공사비. 다 대물변제예요. 없는 거는 적어주고. 자, 여기 볼까요? 위자료는 양도죠. 근데 위자료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양도로 안 봐요. 위자료만 양도로 본다고요. 그죠? 재산분할은 사고 파는 걸로 안 봐. 위자료는 부동산을 팔아먹은 걸로 봐. 팔고 주고. 이 재산분할은 뭐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거죠? 그러니까 팔아먹은 걸로 안 보는 거야. 사고 파는 걸로 안 봐. 양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 세법을 하도 안 하니까. 근데 뭐는 내야 돼?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는 내야 하잖아요. 항상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세율이야. 취득세 세율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거 알아야 되잖아. 취득세는 과세해. 근데 몇 프로인지 알아야지. 재산분할 몇 프로? 두 달 전에 배우는데 다 까먹고 왔잖아. 몇 프로? 이렇게 과세해요. 2%가 기억났다는 그 자체는 합격하고 가까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합니다. 특례세율. 이거 취득이 아니잖아. 2% 빼잖아. 등기만 과세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다 아니까. 그죠? 역으로 물어봐. 역으로. 이렇게. 취득 빼고 등기만 과세하는 거. 한쪽만. 여섯 가지가 있잖아. 취득세에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2% 빼야잖아. 이혼당했으니까. 아, 좌우간 설명했어요. 이거 이렇게. 이게 기억나야 진정한 세법 고득점자가 돼. 이거 기억 안 나면 이번에 시험장에 가면 다섯 개 여섯 개밖에 못 맞춰. 그래야 2차 불합격하는 거야. 세법은 10개 이상 맞춰야 합격권에 들어요. 작년에 점수 분포도를 보니까 수강생의 70-80%가 세법 16개 중에서 7개에서 8개 맞은 분이 제일 많아. 다 불합격했잖아 세법 때문에. 자, 열심히 하라고요. 세법도 그래서 쪼가리 과목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5번 프린트 봐요. 수용. 자, 수용도 양도세 계산 들어가지? 수용은 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 보상금 받으니까.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는 거예요. 보상금.
자, 그 다음 6번은 부담부 증여.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알아들었나요? 이거 꽉 잡았잖아. 매년 출제되잖아. 부담부 증여. 세법에서 제일 쉬운 하나가 부담부 증여죠? 얘는 증여고, 부담이 뭐야? 채무. 채무는 뭘로 간다? 양도.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참 쉽잖아. 부담부 증여.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할 게 없잖아.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뭐라 그랬어요? 대출을 끼고 증여하고, 보증금을 끼고 증여하고, 왕창 증여하면, 단순 증여는 증여세 폭탄 맞죠? 그러니까 대출 끼고, 전세 보증금 끼고, 증여하는 게 부담부 증여라고요. 그래서 부담 많은 부분은 양도세,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세. 할 게 없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자, 우리 칠판 한번 봐주세요. 그럼 설명을 해야지 이제. 모르는 것 같아, 느낌이, 눈빛이. 가. 을 증여합니다. 단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 그래서 갑돌이에 상가가 있어. 10억짜리 10억짜리 상가라고요. 10억 그대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몇 천만 원 나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갑돌이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 알아들었나요? 대출 3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대출 끼고 증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용어를 잘 봐야 돼. 갑돌이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돌이를 뭐라 그래요? 증여받는 자, 수중자. 누구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10억짜리 줄 테니까 3억 갚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을돌이가 어떻게 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래 갑돌이가 갚을 거를. 그럼 예스 하면 부담부 증여야. 그럼 을돌이는 세무관계가 어떻게 돼? 10억 받았지? 여기서 얼마 빼? 3억 갚잖아. 그래서 3억 갚고 얼마 남아? 7억. 그래서 7억에 대해서는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증여세. 이렇게. 그리고 갑돌이는 3억에 대해서 무슨 계산이 들어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억이 분산되죠? 3억과 얼마로? 7억. 그래서 법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법은 어떻게 봐? 법은 10억짜리를 3억에 판 걸로 봐. 알아들었나요? 10억 이전시켰지? 3억 받았잖아. 3억 받고 판 걸로 봐. 그럼 이 3억은 을이 갚아주죠? 빼고 7억은 공짜 증여세. 그래서 채무만 양도세. 나머지는 뭐다? 증여세로 간다고요. 그러나 주의하자. 누구랑 일어날 수도 있어.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에 일어나죠. 그죠?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 아닌 자는 이렇게 나눠지릅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 일어나면 짜고 할 수 있잖아. 이거 봐. 이 애가 3억 갚아야지, 을이. 그럼 이제 갑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 3억을 뒤로 줘. 갚으라고 은행빚. 짜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가리 나올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모아. 전체를 어떻게 한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입증을 못하면 10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야 돼? 증여세.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딱 두 개예요. 아무런 말이 없거나 가족이 아닌 자는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죠?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이 나오면 양도로 안 봐요. 전체 10억 증여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증여 뭐다? 추정. 그럼 추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입증하잖아, 가족이. 대출금 입증하지? 그럴 때는 똑같이 돼. 이렇게. 입증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 1번이랑 똑같이 되니까.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입증하면 채무는 양도야, 나머지는 증여. 자, 한번 프린트 괄호 한번 메꿔보세요. 이제 프린트 괄호 한번 메꿔보라고요.
기역 증여자는 뭐만? 채무인수. 채무인수만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죠? 나머지 금액은 금액이 알아들었나요? 금액은 수증자가 무슨 세금 내? 증여세. 증여세. 아무런 말이 없잖아. 근데 옆에 저거 하나 만들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이 용어가 들어가면 달라져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그럴 때는 양도로 안 보지? 전체 뭐다? 증여 추정. 증여 추정. 양도로 안 봐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적었어요? 양도로 안 보고 증여 추정. 입증 못하면 다 증여세 내야 돼.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네요. 자, 칠판 봐요. 마무리 짓고 가야죠. 자, 첫 번째. 오늘 양도소득세예요.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쭉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1호와 2호로 구분해. 근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죠? 등기된 거. 그러나 요에는 실질로 따져. 등기되든 안 되든 이에 이름만 들어가면 대상입니다. 임차권은 반드시 뭐된 것만 등기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기타 자산 중에 뭐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나오죠? 영업권이잖아. 영업권은 단락 영업권은 안 돼요. 반드시 고자와 함께 팔아야 돼. 고자를 띄워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딱 봐주시고, 그리고 1호와 2호로 나눠. 주식은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따로 계산한다고요. 1호는 1호끼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야죠. 그럼 우리가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 2다. 양도로 본다 그러면 세금 계산이 들어가죠?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 과세를 안 해요. 똑같은 지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어? 대물변제. 대물변제. 유의자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재산분할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나 뭐는 내야 돼? 취득세는 내야 돼. 2% 4% 하면 큰일 나는 거야.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를 한다는 것. 이런 게 기억나야 진실한 실력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다? 부담부 증여.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야.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가는 짜고 할 수 있지? 세금 줄이려고. 양도가 아니지? 입증 못하면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증여세.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